홍이 인간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을 앞으로 바르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 대학을 나온 사람은 커다란 학을 나온 거잖아. 대학. 어? 커다란 학을 나왔으면 이제부터 연구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오면 연구원. 그래서 대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연구원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연구원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홍이 인간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연구 공부를 했어야 돼요. 연구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앞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맞이했다면 바른 걸 찾아서 우리 후손들은 바르게 가게. 앞으로는 홍익 세상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법칙이 달라져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는 이 뿌리의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만일에 이게 초등학교부터 연구 공부한다는 게 뭐냐 하면 철이가 저 옆집에 가가지고 강아지를 보고 뭐 어떻게 했다고 뭐 읽잖아요. 저 국어책에. 그럼 요걸 한 대목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모의 갖고 처리하고 이제 강아지한테 가갖고 뭐 행 이런 걸 같이 놀이를 하며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 에? 예를 들면 에? 그러면 산수 공부를 했으면 산수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좀 늦어도 하나씩 그렇게 풀어가서야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렇게 해서 중학교 가면 반연구원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풀어가는 이런 세상을 풀어가는 연구를 하면서 성장을 했다면 우리가 꽃에 대해서 알겠다면 꽃을 그 다음에 숙제를 주가 따와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래서 분석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이러면서 뭔가 너희들이 어떻게 봤는지 이런 걸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해가며 이걸 키워야 되는데 청소를 했으면 청소도 연구해가며 하라는 거죠. 네. 청소 당번 마였잖아요. 네. 이 청소도 연구해가며 이게 청소를 하니까 우리가 뭔가 있는지 이것도 좀 적어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청소 당번증 했고 이거는 기합 받는 거 비슷하고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 이거지 무엇을 그런 걸 갖고 팀을 만들어 갖고 서로가 나누고 이런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학을 가면 진짜 연구원이 되어 있어요 벌써.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공부했어야 되고 이것을 사회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도 연구원들로 키웠어야 돼요. 어? 그럼 어디 부서가 있잖아. 그럼 부서 연구원님들이야 이게. 그렇게 해가면서 직장에서 연구원님들을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서 나오는 걸 갖고 사회 전복에서 우리가 또 돌아가고 이런 거를 했더라면 노동자가 안 됐죠. 아니 연구한다고 월급 안 줘요? 연구원님들로 팀워크로 이 사회가 움직여가면서 성장을 했으면 연구하는데 나와 갖고 있는 거 자료로 전부 다 세상에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3년만 연구원님 하면 니는 진짜 연구원이에요. 이름을 부를 때, 김 대리 하는 게, 이제 연구원님 팀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연구원님들로 대접을 했더라면 이 사람 진짜 연구원이에요. 그러면 수준이 높아지고 여기서 기획 아이템 뭔가 아이템을 우리가 뭔가를 만지더라도 연구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질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월급쟁이로 해가지고 직원으로 부리 먹고 우리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고 돈 벌러 온 사람이 되고 처자식 미기 살리려고 사는 사람이 되고 이게 뭐가 꼬라지가 어떻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놈들이 뭐 너무 큰일 한다고 세상에 홍이 인간 교육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뭔가를 이렇게 잡아서 이 멘토링을 해주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이거든. 대한민국에는 2차 대전 이후로 전후 1세대부터는 여기에는 노동자를 키우는 데가 아니고 인류 지도자를 키우는 데.
역사적으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외국에서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을 했던 것들도 있고, 어? 나누톤 이 송 대화가 아직 대한민국이 안 나왔어요. 이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홍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데, 뿔랑스에 가면 교육이, 홍이 인간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뿔랑스 학생들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홍이 인간이라는 이 교육을 시킨 때가 있었다니까, 그게가. 그 학자가. 이게 엄청나게 이 학생들도 그걸 알아요. 내가 프랑스 가서 한번 본문을 이제 다음 코스에 갈라 그러다가 지금 여기 이탈리아 갔다가 그다음 프랑스 갈라 가다가 지금 이걸 명을 들이놓고 내가 딱 중단을 했는데 다음에 갈 거예요. 프랑스에서 내한테 물을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왜? 홍이 인간에 대해서 궁금하고 궁금한 데가 프랑스예요. 이걸 대답하는 자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는 척하는 사람은 있어도 대답을 정확하게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 본문이 터질 거예요. 저거는 오래전부터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6.25 전쟁 끝으로 해갖고 전후 1세대들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인류 연구원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이 기본이라도 알고 우리가 이해되게 조금만 누가 따줘서도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노동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노동자가 없어요. 인류연구소가 대한민국입니다. 에? 그래서 이 모든 이 논리와 지식과 이런 기술과 이런 씨앗을 대한민국으로 다 이어준 거예요. 이 딱 몇십 년 동안에 연구하라고. 상업의 논리와 장사와 기업의 논리도 국제적으로 쓰던 거를 여기에 다 보내준 것이 2차 대전 마치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에 저거 촬영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참 깨째째하이 쪼매. 아, 그거 보면요. 우리가 저럴 때가 진짜 있었단 말이가 그렇게 보일 정도예요.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선배들이에요. 아주 집신도 이상한 걸 신고 돌아다니 그때는. 그런 데에서 딱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지금 인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이것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키워냈다라는 것은 하느님 작업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다라는 걸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인류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애기들 너희들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 큰일 나.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러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시대가 와. 이게 내한테 어떤 환경을 주면 그걸 감사히 여기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활동하는 건 내한테 이 환경을 줘서 너무 고마운 거야. 자연에서 이런 환경을 주어서 이걸 하다가 보니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것도 만나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잣대를 대뿌리면 사람이 와도 그만큼밖에 안 보이고 그만큼밖에 갖추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내 길은 널리 커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분을 그분들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고 이걸 감사히 여기는 게 그게 내한테 축복인 거라. 내가 앞으로 내 주위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품어나가느냐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 이제 뭐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고 내 앞에 온 걸 감사하게. 그러면 앞으로 선배들이 길을 못 찾던 선배들이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다 놔줄 테니까 누가 뭐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러게 지금은 이 하느님의 일꾼들의 베이비 부모들이 자기 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X세대들이 거기에 지금 40대, 50 초반들이 이게 받쳐야 되고, 그 다음 디지털이 뒤를 갖다가 받침에 이 하나의 세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어른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그 밑에가 헤매는 거야. 그 밑에 디지털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서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요걸 잡아줄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이제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잖아.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배울 게 있고, 아버지한테 내가 조금 도움 받아야 될 에너지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걸 하면서 30대가 돼가지고는 내가 자주적으로 뭔가를 아버지하고 일을 같이 하더라도 내가 자주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와. 그때는 의지심이 아니고 내 독창적이라 해야 돼. 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면 돼. 오케이?